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국항공대학교 홍보대사 한선아, 최세연입니다. 우리 한국항공대학교는 국내 최고의 항공우주특성화대학으로 항공우주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국내 항공 분야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미래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무인기, AI, 자율주행 등 산업계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교육 및 연구체계에 대한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항공과 우주라는 넓은 무대로 나아가기 위한 도전과 혁신이 숨쉬는 우리 한국항공대학교 캠퍼스를 저희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우리 대학은 대학 정문과 직접 연결되는 경의중앙선 화전역을 통해 편리한 교통편을 갖추고 있으며 캠퍼스 내 강의실, 도서관 등 일반적인 대학 시설물 외에 활주로, 드론 실습장 등 항공우주 특성화 교육 환경을 갖춘 특색 있는 캠퍼스를 자랑합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오면 바로 우리 대학 정문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은 학문의 기초를 다지는 강의동으로, 강의동에서는 주로 1학년 기초과목 수업 및 항공경영대학 이론 수업, 토론형 수업 등이 진행됩니다. 4층에는 스터디룸 공간이 있어 강의가 끝난 후에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과학과 내에서는 학문의 깊이를 더하는 전공 심화 과목 수업이 주로 진행됩니다. 과학관 3층에는 항공교통 전공 학생들이 실습을 진행하는 항공교통관제교육원의 5위관제실습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항공교통관제교육원은 국내 최초이자 최고의 항공교통관제사 전문 교육기관으로 모의관제실습실에서는 첨단 모의관제장비를 통한 관제실습을 진행합니다. 이곳은 창조와 혁신이 이루어지는 전자관입니다. 전자관에서는 공과대학의 실습이 주로 이루어지며 항공정비시스템 교육실습실, 드론 개발 설계와 관련된 메이커스페이스, 초고주파 및 광통신실험실, 전자소프트웨어 실습실, 항공전자인공지능실험실 등 첨단 응용공학 실험 과목과 그 외 다양한 과목에서의 실험, 실습을 할 수 있는 실험실이 있습니다. 이곳은 첨단 기술 연구회장인 연구동입니다. 연구동에서는 무인기, 우주기술, 자율주행, 나노소재, 미래교통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첨단 분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은 드론 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4차 산업혁명 선도대학으로 선정되었고, 스마트 드론 융합 교육단이 두뇌한국 21 플러스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학생회관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행정부서, 특히 신입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교육을 지원하고 학교생활에 대한 궁금증,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새내기 성공센터가 위치해 있고, 대학생활 중 심리적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는 학생생활상담소가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열기구, 글라이더와 같은 항공 관련 동아리, 밴드, 댄스 등 각종 동아리방 및 학생 자치 기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공간에는 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서들이 있습니다. 항공우주센터는 우리 대학 캠퍼스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는 누구나 탐방이 가능한 항공우주박물관이 있고, 학생들의 진로 설계, 취업, 창업 및 현장 실습을 지원하는 대학 일자리 센터가 있습니다. 모든 건물을 지나쳐 쭉 따라가면 나오는 중앙도서관은 다양한 전문 서적을 보유하고 있어서 학과 공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열람실이 설치되어 있어 학생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편안히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지나 캠퍼스 안 조용한 곳에는 생활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730여 명의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관에는 편의점, 헬스클럽, 세탁실, 멀티미디어실, 열람실 및 생활지원실이 있어 학생들이 편하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반대편에 항공운항학과의 비행교육을 담당하는 수색비행교육원이 있습니다. 비행교육원에서는 전문 비행훈련 및 비행 관련 학술교육을 실시합니다. 조종연습생들은 시뮬레이터, 프레스카 등의 모의 비행훈련 장치를 통해 모의 계기 비행 강의를 듣고 훈련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둘러본 한국항공대학교 캠퍼스 어떠셨나요? 경계를 넘어 혁신을 선도하는 한국우주특성화대학, 한국항공대학교에서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을 자유롭게 펼쳐보세요. 그럼 한국항공대학교에서 만나요. 안녕!